대다수의 전승 기념탑은 남자들이 칼이나 총을 들고 있거나 큰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전승 기념탑은 여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전승 기념탑이 여자인 이유를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전쟁에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죠. 돌아오는 아들을 어머니가 언덕에서 기다리는 것만큼 전승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요? 73년 전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마음을 졸였을까요? 아침이면 정수를 떠놓고 저녁이면 동산에 올라서 아들이 떠난 그 길을 하염없이 바라봤을 그 마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기다림의 무게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노라고 감히 다짐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화암동 책방이고요. 저는 전찬입니다.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일요일이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6.25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사실 저 역시도 6.25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라서 그 참혹함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쟁을 처절하게 겪었던 박완서 작가는 6.25 전쟁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쟁의 삶은 머리로도 사랑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 천지라고요. 하지만 겪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의 아픔이 잊혀져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화암동 책방에서는 조금 특별한 시들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시를 그리는 밤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6.25 전쟁의 참상을 담고 있는 시 준비했습니다. 일상을 노래하는 시들에 비해 다소 무겁고 어려울지 몰라도 오늘만큼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와 좋은 음악이 어우러진 매직아워, 시를 그리는 밤. 나비와 광장, 김규동.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기계처럼 장렬한 작은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닷뿐이었기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 이제 흰 나비는 말없이 이질어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뉴욕.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 방송은 굿방 FM 화암동 책방이고요. 저는 전찬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소개하는 코너 시를 그리는 밤 소개한 작품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이었고요. 이 시는 1955년 김규동 시인의 첫 시집 나비와 광장에 실린 표제시죠.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은 좀 어려워도 한편의 이미지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가녀린 흰나비가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이상향을 위해 힘겹게 날개를 파닥이고 있는 모습. 김규동 시인은 어지러운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흰나비에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시가 발표된 1955년은 전쟁은 끝이 났지만 아슬아슬한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누구보다 이 시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영토와 푸르른 활주로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규동 시인은 모더니즘 시를 쓰는 대표 시인이었는데요. 그래서 표현이 다소 난해하고 어렵게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특유의 냉소적인 표현과 그 속에 들어있는 따스한 인간애 때문에 작품 하나하나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휴전선 박봉우.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이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박봉우 시인의 휴전선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는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죠. 시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6.25 전쟁의 참상과 휴전 그리고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우리 상황을 꼬집듯이 표현하고 있는 시인데요. 분단의 현실을 냉철하게 이야기해서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자주 실리는 시입니다. 무엇보다도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라는 이 표현이 마음을 참 씁쓸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네요. 박봉우 시인은 이 시 외에도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그리고 나비와 철조망, 또 젊은 화산 등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시들을 많이 펼쳐냈는데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현실을 시로 노래하다가 지난 1990년에 타계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2023년인 지금도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라는 사실에 가장 마음 아파할 시인 중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도 오늘처럼 일요일이었죠.
모두가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오늘 같은 날에 갑자기 전쟁 소식이 들려온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 또 부모와 생리별을 해야 했던 수많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총을 짊어지고 직접 전쟁에 나서야 했던 수많은 장병들까지. 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생 많으셨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그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꼭 기억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화암동 책방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숙연한 하루였고요.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73년 전 오늘의 아픔도 떠올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진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암동 책방의 전찬이었습니다.